롤의 모든 챔피언은 저마다 스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과 테마, 특색들로 챔피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죠. 하지만 모든 챔피언이 스킨을 공평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챔피언은 라이엇의 아들, 딸이라 불릴 정도로 퀄리티 좋은 스킨을 매우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떤 챔피언은 처참할 정도로 스킨 개수가 적은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이 챔피언들 중에서 유난히 적은 스킨 개수로 여러 유저들에게 조롱과 놀림에 시달리던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프레일 요도의 반신이자 대장장이 거산의 화염 오른입니다. 2017년 8월 23일 라이엇이 자신있게 내놓은 공격형 탱커로서 강력한 CC기와 탱킹 능력도 모자라 원거리 이니시에이팅 능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탱커로서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었지만 유독 스킨 개수에서만큼은 너무나도 빈약했던 챔피언이었습니다. 안정성과 변수 창출 능력으로 프로대회 및 롤드컵에서도 출연했으나 무려 출시 후 3년 4개월 동안 스킨이 단 2개였던 챔피언 오른. 그럼에도 이토록 스킨이 적었던 이유는 바로 챔피언 그 자체에 있었는데 대체 왜 오른은 스킨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킨 개수를 논할 때는 챔피언의 인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의 스킨 부자 1위 이지리얼과 스킨 거지 오붕이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기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이며 일하는 직원과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 나아가 회사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쪽의 선택지를 골라야만 하고 라이엇은 이익이 많이 나는 인기 챔피언 스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이는 실제로 라이엇도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지리얼의 스킨은 아이본보다 약 10배 이상 더 잘 팔린다고 말이죠. 또한 비주류 챔피언 스킨 제작은 매출이 아닌 해당 유저의 지원이라고도 덧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인기 챔피언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주류 챔피언의 스킨을 제작할 때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오르는 너무 적잖아. 솔직히 핑률 꼴등 트리오보다 적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라이엇은 비주류 챔피언들 중에서도 어떤 비주류 챔피언의 스킨을 제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유저의 입장에서 골고루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스킨 제작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죠. 거기다 이미 많은 인력과 시간은 인기 챔피언 스킨 제작에 할애되어 있을 테니 라이엇은 비주류 챔피언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만으로도 높은 스킨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주류 챔피언을 찾게 되죠. 즉 스킨을 만들기 쉬운 비주류 챔피언일수록 신규 스킨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며 그렇지 못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오른의 스킨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챔피언이 스킨 만들기 쉽다는 거임? 인간형 비인간형에 따라 스킨 제작 난이도가 달라짐? 그렇습니다. 인간형 챔피언의 경우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골격과 외형이 일정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헤어스타일과 옷만 신경쓰면 되는 것과 달리 비인간형 챔피언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골격과 외형 탓에 수많은 제약이 생기고 변화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스킨을 만들기 어려워지죠. 이걸 증명하듯 인간형 챔피언들은 스킨 개수가 많고 요들을 제외한 비인간형 챔피언일수록 스킨 개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르는 인간형 챔피언 아님? 맞아, 두 발에 두 팔도 멀쩡한데. 몸만 본다면 오른도 인간형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게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머리 부분이 동물에 가까운 탓에 사람보다는 약간 도깨비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반인만수 같은 모습에 가깝고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비인간형 챔피언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말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맞아, 남매인 곰탱이하고 빙닭 스킨 개수는 알고 말하는 거야? 맞습니다. 비인간형 챔피언이라고 스킨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인간형 인기 챔피언들과 맞먹을 정도로 스킨이 많은 이들도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챔피언들과 오르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스킨의 가장 큰 목적은 챔피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매번 같은 느낌의 스킨이 반복된다면 유저들의 관심은 물론 구매율도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새롭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롤에서 가장 중요한 챔피언의 기본 컨셉을 해치기 때문이죠. 기본 컨셉은 챔피언의 개성과 매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챔피언의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컨셉이 망가지는 순간 아예 다른 챔피언이 되어버릴 테니 말이죠. 결국 기본 컨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킨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기본 컨셉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스킨을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흰색 종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챔피언들의 외형적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말파이트, 돌, 볼리비어, 곰, 애니비아, 새, 유미, 고양이, 오른? 오른?
물론 대장장이 반신 소호자라는 세부적인 컨셉이 있다고는 하나 이걸로 스킨을 만들어내기에는 기존의 스킨과 겹칠 것 같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스킨을 만들어내기에는 컨셉의 비중이 크다 보니 컨셉이 매우 간단한 챔피언들에 비해 스킨 구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순번이 밀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동안 고민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바로 숲의 창조자이자 지식의 소호자 나무정령 오른이었던 셈이죠. 오른이 어때서? 우리 OV가 얼마나 귀여운데. 맞아, 컨셉 조금 안 맞는다고 3년 4개월은 너무하잖아. 맞습니다. 오른보다 오랫동안 스킨을 기다린 챔피언들도 존재하지만 출시 후 첫 스킨을 오른보다 기다린 챔피언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기와 컨셉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스킨을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직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컨셉과 테마, 외형적 요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바로 챔피언의 스킬이죠. 초창기 롤의 경우 외형만 변하고 스킬은 변하지 않는 스킨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킨이 지나면서 스킬까지 변하는 것은 당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스킨 제작 과정에서 스킬의 디자인과 임팩트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물론 인기 챔피언은 스킨 볼륨이 크던 작던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없던 볼륨도 추가해서 더욱 화려하게 만들겠지만 비주류 챔피언 그것도 앞서 나온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스킨을 만들기 어려운 챔피언이 스킬 볼륨까지 크다면 그만큼 들어갈 인력과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죠. 오른의 스킬 볼륨은 생각보다 큰 편에 속합니다. 탱커챔 기준으로 보면 당연 상위권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절대 작은 편은 아니죠. Q스킬 용암균열은 갈라지는 임팩트와 기둥의 생성, W 불꽃풀무질은 일정하게 뿜다가 마지막에 더 강하게 뿜어지는 불꽃, E 화염돌진은 돌진 모션과 벽에 부딪힐 때 터지는 폭발 임팩트, 기본적인 스킬만 봐도 볼륨이 꽤 있고 불안정 상태 강화평타까지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모션 또한 타 챔피언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 오른의 꽂힌 궁극기 대장장이 신의 부름의 경우 절대로 작지 않은 사이즈의 불의 정령이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오는 것도 모자라 오른이 박치기를 시전하면 불의 정령의 색깔이 바뀌고 또 먼 거리를 튕겨져 나가죠. 사이즈, 스킬 범위, 임팩트, 모션의 역동성까지 어느 부분 하나 모자람이 없는 볼륨이 매우 큰 스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른의 경우 타 챔피언들에 비해 스킨 제작 시 스킨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아이엇이 스킨 제작에 뜸을 들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른 는 외형 디자인이 까다울 수밖에 없는 비인간형 챔피언, 다양성을 표현하기 힘든 기본 컨셉과 너무나 큰 스킬 볼륨 때문에 스킨 제작 자체가 부담스러운 챔피언인데다가 그만큼 노력과 시간, 비용을 만족시켜줄 만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킨을 만들기 애매한 챔피언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나무정령 오른에 크로마까지 출시한 건 오래 기다린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볼 수도 있지만 다음 스킨도 무진장 오래 걸릴 테니 색깔놀이나 하면서 기다리는 일종의 신호가 아닐까. 접신물에 코 한번 박아볼 테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